자, 오늘은 황금 사철에 봄에 치자 대신에 치자가 죽어서 울타리로 심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식나무 깍지벌레라는 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할수 없이 이렇게 살충제를 사갖고 와서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살충제인데요. 이게 한말 기준으로 20리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언제 샀는데, 요거는 8,000원이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분무기는 이제 2리터까지 여가 할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10,000원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좋은 걸 사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요거를 딱 누를 것 같으면 이제 앞에 나오죠, 그죠? 이렇게 네.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제, 누르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래서 이제 계속 나오게 하려고 하면 요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계속, 녹초가 안 되네요. 하여튼 뭐 그래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뺄 때는 요걸 돌려가지고, 요걸 돌려주면 이제 압축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압축을 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을 쳐주세요. 약을 요 이제 탔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요 2리터 물 넣고 요걸 타가지고, 자, 이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줄기에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 잠깐만 가까이 볼까요? 줄기하고 이렇게 이제, 히로인 칸은 이 살충제는 이제 식나무 깍지벌레에, 이제 그, 하는 건데, 식나무 깍지벌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식나무 깍지벌레는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주로 5월과 8월에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데 지금 우리 벌써 5월에 이렇게 올때 심을 때 벌써 이게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잎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발견해서 이제 깍지벌레 살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뭐 하얀 점처럼 보이더니만 잎에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줄기에도 이렇게 막 하얗게 붙어 붙어 있는 거 있었습니다. 있네요. 요, 요 계세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요 하얀 거. 줄기에도 요, 요 있죠. 줄기에 하얀 애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언제 오늘 한번 치고 나면 또 언제 또몇번 예, 쳐야 되죠? 한세번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세번 정도 쳐주라고 합니다. 이게 방제가 잘 되어서 사철나무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가지가 벌써 이렇게 많이 죽어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여기 아유, 가지. 여기 잎에도 지금 많이 붙어 있어서, 아유. 이건 또 쳐야 되겠죠? 골고루 많이 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식나무 깍지벌레, 네, 오늘은, 살충제를, 이렇게 방제하는 거를. 네, 식나무 깍지벌레 방충 이걸 칠 때, 이제 이게 작업이었습니다. 농도를 막 진하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아니고, 이제 농도는 딱그 정량에 맞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리터 기준.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하고, 예, 골고루, 그러니까 붙어 있는데, 이 줄기하고 잎하고 다 있거든요. 있으니까 있는데, 이제, 골고루 뿌려주는 걸잘 해야 됩니다. 이 뭐, 농도를 짙하게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이제, 이 포인트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